자, 이번에는 덮개 방법에 따른 포장 불완전 면부책인데, 덮개, 안노블시블이죠? 안노블시블? 발음이 안 좋은데. 덮개를 안 했거나, 덮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 다음에 덮개가 불완전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것이 불완전하거나. 그래서 덮개 면책은 네 가지 형태죠. 덮개를 안 씌웠거나, 덮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덮개가 불완전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것이 불완전하게 되면 면책하는 것이 unnoticeable 덮개 면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건의 일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덮개를 불완전하게 씌워 운행하다가 적재함에 실려 있는 적재물이 비로 인하여 일부 훼손된 사고는 어떻게 될까? 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건인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회신. 예, 본부의 회신은 면책. 알겠습니다. 면책. 특약 가입했지만 면책이다. 특약사항에 보게 되면, 비가 눈이 올 때라도, 뭐, 덮개를 뭐, 씌우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는 면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면책이라고 했는데, 예, 그 과정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만약에 보통 약관으로 온다 그러면은 unknowable civil이잖아요. 자, 먼저 불완전하게 쓰였으니까 unknowable civil. 이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은 보통 약관에서 면책이 되는데,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가 봅시다. 비가 오는데도 덮개를 불완전하게 씌웠네요. civil이네요, civil. 씌우는 것이 불완전. 이것에 해당돼서 면책이 되겠습니다. 보통 약관은 그렇습니다. 보통 약관. 그런데 특약에 가입되면 이것은 전부 일단은 특약으로 가게 되면, 이건 면책인데 특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다 보험 처리를 해주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즉 말하자면은 면책으로 예외로 식과제 면책되는 경우가 있죠. 덮개 안 씌우고 덮개로 덮개 불완전, 씌우는 거 불완전해도 특약 가입하면 다 보험 처리해 주는데, 그래도 보험 처리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비, 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 하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냐가죠. 씌우지 않았으면 면책이라고. 그러면은 불완전하게 씌웠으면 해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덮개를 불완전하게 씌웠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이걸로 하게 되면 착하게는 면책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여기 아래 것으로는 또 면책이 가능해요. 사고 개연성이 충분히 예견이 되잖아요. 충분히 예견이 되는 적재 부실. 여기서 사고 개연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세 가지 부실이죠. 포장 부실, 적재 부실, 결박 부실인데, 적재 부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